쇼핑 오피스텔 주차권 팝니다. 월 10만원. 세무 아파트 주차권 팝니다. 월 20만원. 어라? 여기 내가 사는 덴데 우리 집 주차권을 당근마켓에 판다고요? 당근마켓 같은 지역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오는 주차권 거래 게시글. 회사나 상가가 몰려있어서 주차난이 심한 도심지에서는 반응이 뜨겁습니다. 거래되는 가격도 상당하죠. 눈에 띄는 건 공동주택의 입주민용 주차권 거래글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름을 콕 집어 입주민용 주차권을 살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런 데가 더 싸니까요. 주차비를 안 내도 되는 것도 많고요. 한 달에 몇만 원만 내더라도 사설 주차장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죠. 차가 없어서 내 주차 자리는 비어있으니까 다른 차례 내 차로 주차 등록해주면 돈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관리비 내는 건 똑같은데 누구는 주차권 팔아 용돈 챙기고 나만 바보같이 몰랐나 했는데 이거 함부로 거래할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됩니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민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관리 주체 허락 없이 한 거잖아요. 입주자 대표의 뭐 회장단이라든가 관리 주체 허락 없이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쓰는 거는 문제죠. 민사적으로는 손해를 당연히 본 거죠. 그 관리 주체가 당연히 민사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서 정한 관리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주택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보통 주차 자리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이 맘대로 판매할 수 없다는 건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차원에서 주차장을 외부에 임대할 수는 있지만 이럴 때도 조건이 있어요. 공동주택 주차장을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입주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거는 공동 이용을 위한 주차장인데 일반 주민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개인이 일정한 절차 없이 주차권을 판매했다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공동주택의 주차권 거래 문제는 결국 입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주차가 되게 어려워지고 일자 주차가 되어 있었고 그 뒤에 다시 이중으로 일자 주차가 더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또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 안 되는 구역이라 만약 그 안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입주민 차량 등록 조건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죠. 차량 등록증을 갖고 오셨을 때만 등록이 돼요. 부모님 차량으로 출차별을 한다던가 그럴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안 쓰는 주차 공간을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준다는 거 사실 아이디어는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차난도 해결하고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저런 걱정 없이 합법적으로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남는 주차 공간을 공유 주차장으로 변신시켜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주택가 내 이제 단독 다가구 주택 비어 있는 주차면을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지역 주택 주차난을 좀 해결해 보자는. 서류 확인과 지자체 현장 방문 등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하지만 복잡한 주민 동의 절차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일단 등록만 되면 어플을 통해서 시간대별로 잠깐씩 공유하거나 장기 임대도 할 수 있어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여러 아이디어가 늘어나서 주차할 곳 없어 헤매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면 좋겠습니다.